경주한 수원의 김도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선수권 결승이 지난 지 2주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WK리그입니다. 오늘 본인의 몸 상태 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. 몸 상태 나쁘지 않고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경기를 위해서 또 컨디션 관리 코칭 스태프분께서 저희한테 잘 맞춘 만큼 네, 컨디션 관리 잘하고 왔습니다. 굉장히 프로페셔널함이 돋보이는 답변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이 선수권 결승에서의 우승, 팀 분위기에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요새 경주한 수원의 분위기 어떤가요? 분위기 물론 좋지만 그 선수권에서의 분위기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이 경기가 리그 우승으로 가는 좋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에 맞춰서 분위기는 좋게 가지만 또 무겁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이번 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다음으로 또 전임자가 윤영글 선수였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이 또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본인의 경기력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. 물론 그 전에 영글 언니가 너무 잘해줘서 부담감이 초반에 있었지만 그 부담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에요. 확실히 요새 경기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또 보고 계실 팬분들께 오늘 경기 승리하겠다라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항상 좋은 말씀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경기도 열심히 해서 꼭 승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. 이상으로 경주한 수원의 김도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